이상준, 넌 계속 여기 왜 있는 거야? 내가 네 보호자니까 여기 계속 있지. 내가 네 남편이잖아. 됐거든.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. 내가 너 잠들어 있는 동안 얼마나 맘 졸였는지 알아?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핸드폰 좀 줘. 너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니? 내 핸드폰 좀 달라니까. 아니, 어떻게 둘이 같이 와? 내가 모시고 왔어. 많이 놀라셨죠? 네. 태주 씨, 괜찮아요? 사 대표님, 여긴 웬일이세요? 아, 웬일은요. 태주 씨 병원에 있다는 소리 듣고 놀래서 왔죠. 문제 없어 보여서 다행입니다. 내가 모시고 왔어요. 넌 누구니?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? 너 혹시 내 동생이랑 싸웠던 이상민? 네가 여기 웬일이야? 태주야. 나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? 혹시 너 주폭들과 싸우다가 쓰러진 건가요? 아니요. 집 빌라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들었는데? 우리 집 빌라 아닌데? 너희 부모님 사는 집 말고 우리 집 빌라 전혀 기억이 안 나? 우리 집 아파트인데 무슨 소리야? 아파트? 사대표님, 우선 이두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. 태수야! 저, 태수 씨.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예요? 모르겠어요. 괜찮아요. 천천히 떠오르실 거예요. 나좀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? 뭐야? 남편도 있는 사람이 딴 남자한테. 결혼은 우리 오빠랑 했잖아요. 두 사람은 나가. 여긴 왜 와서 난리야? 태주야,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? 저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. 내가 데려다 줄게. 싫어. 제 친구 용실이도 불러주세요. 빨리.